담배값 인상으로 금연한 분들도 많겠지만 국내 성인 남성의 흡연율은 39%로 OECD 국가 가운데 여전히 높습니다. 서울 청계광장에 이색 금연 캠페인이 열렸다는데요. 현장에 나간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효진 기자, 뒤에 보이는 자동차가 눈에 띄는데요. 네, 이게 도대체 뭔가 싶으실 텐데요. 담배꽁초 12만 개로 덮은 승용차입니다. 6년 동안 매일 하루 담배 한 갑을 피운 결과를 보여주는 건데요. 담뱃값만 무려 990만 원, 그야말로 경차 한 대를 살 수 있는 수준입니다. 바로 이 점에 착안해서 정부가 금연의 경제적 효과를 상징하는 담뱃꽁초 자동차를 특별 제작한 겁니다. 설치 미술가와 담뱃꽁초 수집자 등 41명이 지난달부터 42일 동안 제작에 돌입했는데 모은 꽁초만 18만 개가 넘었다고 합니다. 아주 특별한 이 차는 오늘 서울 청계광장 과 오는 29일 홍대에 걷고 싶은 거리 등 앞으로 석 달 동안 전국에서 전시됩니다. 전시장에선 또 흡연 기간별 담배 개비 숫자, 길이, 가격까지 증강 현실로 체험할 수 있습니다. 실제 국내 성인 흡연 추정 인구인 950만 명이 하루 한 갑을 1년간 피운다고 가정하면 길이만 577만 킬로미터, 무게도 8만 톤을 훌쩍 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걸 돈으로 따지면 무려 15조 6천억 원을 허비하게 되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흡연 실태가 심각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네, 그렇군요. 이 흡연자들의 반응이 궁금한데요. 현장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현장에서 만난 20대 흡연자 한 분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담배 피운 지 얼마나 되신 건가요? 군대 가기 전부터 피워가지고 한 3, 4년 정도 피운 것 같아요. 하루에 얼마나 피세요? 한 갑 정도 피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실제로 담배꽁초 자동차 전시된 걸 보니까 소감이 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담배 끊으면 자동차를 살 수 있다, 뭐 차를 살 수 있다, 아니면 집을 살 수 있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근데 그게 장난인 줄 알았는데 진짜로 보니까 경제적 효과랑 그런 게 실제로 와닿아서 정말 좋은 것 같고 모든 사람이 금연하길 바라겠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밖에도 청년층을 위한 다양한 금연 캠페인을 마련했습니다. 김영철, 서장훈 씨가 직접 전국의 각교, 고등학교, 중학교를 찾아가서 금연을 독려하는 토크 콘서트가 열립니다. 다음 달 13일까지 핑거밴드 캠페인 홈페이지에서 사연 신청을 받아서 방문할 학교를 정한다고 하니까요. 관심 있는 교사와 학생들은 참여해봐도 좋겠습니다. 또 우승팀에게 세계 3대 광고제인 칸 국제광고제의 출품 기회가 주어지는 제2회 금연광고 공모전과 인기 웹툰 작가 김스와 청소년 흡연 문제를 다룬 웹툰 엑스트라 이야기를 매주 연재해서 젊은 흡연자들의 공감과 금연을 이끌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청계광장 금연 캠페인 현장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최효진 기자 현장에서 고생 많았습니다.